현재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조국을 버리고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이 기역 후 약 20년 만에 그들의 수건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재점령을 성공했기 때문이죠. 무자비한 이슬람법과 서구권에 대한 깊은 분노로 잘 알려진 이런 탈레반의 위험한 성향으로 인해 현재 각국의 정부들은 아프간 현지의 대사관 및 자국민들을 철수시켰고 여행 금지 구역으로 재선포했습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약 1000조의 막대한 군사 비용을 쓰면서도 결국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는 미군의 모습에 전 세계는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기양양해진 탈레반은 이상하게 유독 한국과 한국인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며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동의 뿌리 깊은 이 한국 공포증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GGTV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었을 때 장병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건 바로 이라크 파병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개월인가 1년 갔다 오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전쟁터이다 보니 파병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당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인 미국 사촌령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바람에 부모님의 허락을 얻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추억이 이 영상을 시작하며 떠오르네요. 어느덧 전역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제 군생활 보다 덜 일찍 시작했던 이 20년 만에 탈레반의 복귀로 끝을 맺게 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많은 이들의 희생까지 따라왔습니다. 미군 사망자 2,500명, 동맹군 사망자 1,100명, 아프간군 사망자 6만 6천명, 탈레반 사망자 5만 1,000명, 순수한 사망자만 약 18만 명에 달할 정도로 미군 역사상 최장 기간인 20년간 진행되었던 이 전쟁은 양쪽에 모두 막심한 피해와 슬픔만을 안겨다 주었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겠는가라며 아프간군조차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 미군이 싸우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미군의 철군 결정에 탈레반은 기세를 몰아 마지막 점령 목표였던 수도 카불까지 점령하고 말았는데 미군만을 믿고 살던 탈레반에 반대하던 아프간 주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며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이었던 장면은 미 공군기에 탑승하지 못한 일부 아프간 주민들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비행기 외부에 매달려 탈출을 감행하다가 결국 힘이 떨어져 하늘에서 추락하고야 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수도 카불의 공항에는 필사의 탈출을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아수라장이라고 많은 외신들이 보도했고 심지어는 미군이 통제불능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총을 쐈다 아니다 허공에다 쏜 것이다 이런 엇갈린 주장까지 나올 만큼 가히 살아있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죠. 현재 탈레반은 자신들은 공포 정치를 했던 예전과는 다르다며 주민들에게 재차 안심해도 된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왜 아프간의 주민들은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릴 정도로 탈레반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탈레반의 대변인은 첫 대규모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말하겠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의 율법에 맞게 이슬람의 규범 내에서 여성들은 취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허용할 계획이다. 우리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이 아프간에 남아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과거 아프간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주민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난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20년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음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슬람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짓을 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하였던 탈레반이 강압 정치 대신 부드러운 정치를 선포한 것은 의외이지만 사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태껏 봐온 과격 이슬람의 본질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눈조차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할까봐 아프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사라졌고 탈레반 전사들에게 바치는 과부와 어린 소녀의 리스트가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들인 이 아프간의 탈레반과 더불어 또 다른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이 두 개의 이슬람 테러 조직들과 얽히고 설킨 오래된 인연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웃기면서 화가 나는 이 조직들과의 황당한 인연 및 나아가 중동의 테러 집단들이 왜 유독 한국을 조심스러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9.11 테러를 일으켰던 빈라덴이 이끈 알카에다는 탈레반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으로부터 탈환하자 각종 SNS에 이슬람이 승리했다는 축하의 글을 올릴 정도로 이 두 테러 집단은 강한 유대감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죠. 사실 알카에다는 2001년의 뉴욕 테러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중반 우리의 김포공항에서 민항기
14대를 납치하려던 실로 어마무시한 테러 계획을 갖고 있던 조직이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오래 대립하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엄청난 국방력과 치안,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군대 경험이 있던 만큼 아무리 테러 조직이라고 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용맹하고 무서운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이런 우리를 겁대거리도 없이 알카에다의 3인자였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는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밀항기 14대를 납치하기 위해 사전 정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일명 보진카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테러 계획서를 만들 만큼 하루하루 완벽한 테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지만 이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로 계획이 틀어졌죠. 바로 90년대 한국 남성들의 터프함과 무서움을 몰랐던 것이죠. 이슬람 제국을 위해 흔하게 자살 폭탄까지 감행할 정도로 항상 종교적 정신적 무장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던 알카에다지만 역시나 매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나 봅니다. 남중남고 군대의 과정을 보낸 우리 한국 남성들이 들으면 정말 웃길 텐데 이 사건은 CIA를 비롯한 전 세계의 첩보 조직 및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에게도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쳤던 이야기입니다. 민항기 납치와 더불어 주한미군 기지까지 폭파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찌감치 활동했던 한 알카에다 조직원은 경기도의 어느 영세업체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던 이슬람 테러 조직 역사상 처음으로 이 알카에다 조직원은 스스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며 강제 추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이 들으면 너무나 황당할 정도의 이유인데 바로 중소기업 사장의 자진 구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솔직히 우리 한국 남성은 일찌감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시작해서 군대에서는 선인들에게 먼지 날 정도로 맞았던 흔한 추억들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구타와 체벌에 대한 내성이 갖춰져 있죠.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비장한 이슬람 테러 조직마저 우리의 90년대 흔했던 한국식 구타 문화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자수를 선택했던 이 연약함이 너무나 웃기게 들렸던 것입니다. 당시 강제 추방당한 이 조직원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사장님 나빠요. 이때 이후로 알카에다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상대로 테러 계획을 가지지 않았고 같은 동지인 탈레반에게도 한국을 조심하라고 충고했었지만 탈레반은 겁도 없이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통해 약 1년 이상 싸워나갈 수 있던 100억 원의 테러 자금을 마련했었죠. 탈레반은 이 사건을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며 한국에게 감사까지 표시했고요. 중동의 대형 테러를 처음 겪어본 우리로선 솔직히 갈피를 못 잡고 테러 단체에 정부 신임자까지 고려했다는 회고록이 나올 만큼 뭐랄까 너무 답답하면서도 부끄러운 우리 역사 중에 하나였지만 전세계 특수부대의 대표적인 성공 작전으로 꼽힐 만큼 한국 특수부대의 용맹함을 알린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알려지자 그동안 한국을 온순한 양처럼 취급하며 만만하게 봤던 탈레반은 우리 UDT의 투입을 경계하며 추가적인 테러는 멈추었다고 하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은 테러는 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그런 협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러 조직원마저 자수하게 만들었던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사장처럼 아덴만 작전을 성공시킨 우리 UDT와 같은 특수부대처럼 오직 강력한 힘을 통해서만 예방되는 질병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엔 탈레반보다 100배는 더 터프하고 실전을 준비하는 강철부대가 많습니다. 제2의 샘물교회 같은 대처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